자, 이 단원 보면 from palette to plate. 아, 자, palette 하면 그거지. 이렇게 미술할 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alette. 물감 이렇게 짜 가지고 하는. 그다음에 plate 하면 이제 접시. 그래서 from A to B 하면 A부터 B로. 그래서 이제 palette로 이제 예술을 의미하는 거고, plate은 이제 그 요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food as art, 아,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음식, 요거에 대한 이야기. 자, eat with your eyes. 자, 눈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눈으로 우선 먼저 감상을 하면서, 와, 맛있겠다. 뭐 이런 식의. 자, 여기에 보면 현재 완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완료는 지금 요 상태가 now 요 상태가 있고, 여기가 이제 past라면, 자,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현재 완료야. 지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I have eaten lunch. 나는 점심을 먹었어. 이 말은 지금 먹었다는 이야기니까 I'm full. 나 지금 배가 불러.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거든. 그래서 이 현재 완료가 나오면 우선 생긴 건 have plus pp 이렇게 생겼고, 해석은 했다, 해왔다, 한적 있다. 요거 세 가지 꼭 외워두고. 자, 이 중에서 문맥에 맞게 알맞은 걸 선택하여서 해석을 하면 돼.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자, food elicits many different reactions in people. 자, 음식은 elicits, 아, 이끌어낸다. 뭐, 아, 많은, 다른 말고 다양한으로 해석을 하면 좀더 유연하겠지?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에게서. 아, 그래서 음식이 사람들에게 많은 다양한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구나. 자, 이렇게 some이 나오고 others가 나와서 몇몇은 이렇고 다른 이들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몇몇은 are drawn by taste, of course. 자, 물론 몇몇 사람들은 draw 하면 이제 끌다인데,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음식에 의해서 끌려져 지는 거니까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간 거 표시해두고. 자, 맛에 의해서 끌려진다. 그 다음, however,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사이에 낑겨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해석하면 유연하게 할수 있어. 그래서 그러나 others, 다른 사람들은 might be tempted by its smells and visual appearance. 자, tempt 하면 유혹하다잖아.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냄새나 아니면 시각적인 어떤 모습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는 거니까 얘 역시도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를 쓰면 되겠지. Might는 그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 끌려지게 될 것이다, 유혹이 될 것이다. For thousands of years, people have sought not only to make food taste better, but they have also taken great steps to make food smell and look better. 자, 이렇게 for는 뭐뭐를 위한 이런 의미의 전치사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숫자 개념이 나오면 그때는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아, thousands 하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요 sought는 seek, 추구하다의 PP 형태야. 그래서 아, not, 아 그리고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가 나온 거 보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구문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요 구문은 말이야 only 대신에 just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but also에서 이 also는 생략도 가능해.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추구해 왔는데 뭘 추구해 왔냐면, 아, 음식의 맛을 the better, 아, 더 좋게 make, 만드는 걸 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뭘 했냐면 take steps 하면 발전시키다야. 앞으로 나아가다의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발전시켰어. 또한 뭐를 발전시켰냐면
자, 음식의 smell과 look, 그 모습, 이것을 better, 더 좋게 만들도록 노력해 왔어. 추구해 왔다. 이 말인 거고. 자, have you ever been to a real fancy restaurant? 자, 너는, 자, 우리 비동사의 PP 형태가 나왔는데, 비동사는 우선, 뭐뭐이다 하고,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have plus PP가 쓰였으니까, 있었던 적 있었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fancy, 멋있는 레스토랑에 있어 본적 있니? 즉, 가본 적 있니? 라는 말이 돼. Have you ever been to, USA? 너는 미국에 있어 본적 있니? 이 말은 결국 미국에 가본 적 있니? 이 말인 거거든. 자, 그 다음. Maybe you've seen special desserts in the windows of bakeries or dessert shops, dessert shops from time to time. Maybe, 아마 너는 본 적이 있을 거야. 아주 특별한 디저트를. 근데 어디에서? 아, 창문가에서 빵집이나 아니면 디저트 가게 그 창문에서 본 적이 있을 거야. From time to time 하면 sometimes랑 같은 거야. 즉, 때때로 말이야. 자, look at the Korean rice cakes below. 자, look at, 봐라. 한국 떡을 봐라. below 하면 이제 이책 밑에 편에, below 아래편에 이런 한국 떡의 사진이 있었나 봐. 자, they almost appear too beautiful to eat. 자, 여기서 내가 가리키는 건요 rice cakes를 가리키고. 그래서 떡들은 거의 appear 모모하게 보이다. 자, to 물결, to 부정사가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너무 물결해서 부의할 수 없다. 또는 부의하기에 너무 물결하다. 두 가지거든. 그러면 얘를 그두 가지대로 해석을 하면, to 물결, 그 다음 to 부정사가 나와서 첫 번째, 너무 아름다워서 먹을 수 없다. 없어 보인다. 이 말인 거고. 두 번째는 먹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 But really, no one wants to eat something that doesn't look delicious. 아, 그러나 정말, no one, 아무도, 먹길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아, 맛있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먹길 원하진 않는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자, 얘는 수거를 외우면 되는데, 자, it's one thing to A,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it's a whole other thing to B, 요런 식의 구문이 나오는데, 요거는 one thing은 한 가지, whole other thing 하면 완전히 다른 한 가지. 그렇단 이야기는 결국 A와 B는 완전히 다르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문장이지만,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A와 B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봤더니 뭐, It's one thing to make a plate of spaghetti visually appealing. 자, 한 접시의 스파게티를 visually, 보기에 appealing, 매력적으로 to make, 만드는 것,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시 가리키는 건 스파게티 한 접시거든. 그리고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야. 그래서 스파게티 한 접시를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것, 요것은 뭐다? 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요두 문장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석해내고, 자, 다음 문장. People who dedicate their time to turning edibles into visuals are often called food artists. 자, 사람들은, 자,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사람들은이지. 근데 요 사람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who가 나온 거고, 관계대명사 who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주어는 people, 그 다음에 are often called it, 뭐뭐라고 불리워진다. 뭐라고 불리워진다? 아, food artist라고 불리워진다.
라는 얘가 동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라고 불리워지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수동태가 들어간 거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dedicate 하면 이제 헌신하는 거야. 그들의 시간을 뭐뭐로 헌신하다라고 할때 여기 이제 to가 붙고, 여기서 주의할 점, 이 to는 전치사의 to야.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서 아 명사 형태를 꼭 띄워야 돼. 그래서 여기에 지금 turning이라는 ing 형태가 나온 이유는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 turn A into B는 내가 A를 B로 바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동명사로 해석을 해야 하니까. 자, edibles 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visible 하면 이제 시각적인 것.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에 그들의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 푸드 아티스트라고 불리워지는구나. 자, 이 문장 서술형 문장으로 괜찮겠지? 자, art has featured food for thousands of years. 자, 예술은 말이야. feature 하면 뭐 특징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루다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예술이 음식을 다뤄왔다. have plus pp 현재 완료가 쓰였고 수천 년 동안 이제 예술이 음식을 다뤄왔다. In fact, 사실 you may have made art featuring food as the subject in art class. 사실 너는 만들어 봤었을 거야. 예술 작품을 만들어 봤었을 거야. 근데 이 예술 작품이 뭐냐면 음식을 다루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었을 거야. 뭐이 미술 수업에서 주제로서 음식을 다루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봤을 거다. You have drawn or painted a bowl of fruit, haven't you? 자, 너는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 색칠해 봤을 거야. 뭐, 과일 한 그릇을. Haven't you? 그렇지 않았니? 라고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 놓고 있네. 자, 이 부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얘가 지금 have plus pp 수동태가 쓰였으니까 haven't you? 해서 이렇게 요, 얘가 지금 긍정이면 여기다 이렇게 부정을 놓고 그 다음에 대명사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면 you like blah blah 그렇지 않니? 라고 하려면 얘는 지금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동사가 쓰였지? 이럴 때는 얘가 긍정이면 부정은 don't 그 다음 대명사 you don't you?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liked 너는 좋아했다 그렇지 않았니? 라고 하려면 didn't you? 만약에 얘가 he likes 그는 좋아한다. 이렇게 3인칭 단수 형태가 띄으면 얘는 뭐 doesn't you? 아니 doesn't h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부가 의문문. 자, some brave souls have taken the step. From painting pictures of fruit to making art out of the fruit itself. 자, 몇몇 그 용감한 soul 하면 어떤 영혼, 정신, 여기서는 그냥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용감한 그 이들은 발전시켜 왔어. 자, from A to B, A부터 B로. 즉, 과일의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그 과일 itself, 그 자체로부터 아트, 예술을 만드는 것, 요것으로 발전시켜 왔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re's a video of an artist turning a watermelon into a rose on the internet.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접속사는 당연히 별표 표시해두고. 자, 비디오, 한 아티스트의 비디오 영상이 there are, 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지. 자, 근데 어떤 아티스트냐면 turn A into B 지금 벌써 한세 번째 나온 것 같은데, 자, 인터넷상에서 수박을 장미로 만드는 어떤 그 아티스트의 영상, 이것이 있다. Of course, 물론 여기서의 turning의 ing는 위에서는 아까 to 다음에 나온 turning은 동명사였지만
얘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지. 그래서 여기에 이 turning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분사야. 그래서 바꾸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Of course, 물론 vegetables, pasta, and many other types of food can be made into art too. 자, 물론 채소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그런 음식들, 이것들이 자, be made into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즉, 아, 예술로 만들어질 수 있다. It's simply amazing what people can make out of edible things. 자, 요거는 말이야. 이 what 자리에 that을 쓰고 써놓고선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거든.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that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동격 that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 that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 동격 that은 꼭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행사가 있어야 해. 즉 선행사가 있는 그 명사 있잖아. 얘가 있어서 아, 이 뒷구조가 이렇게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어서 주격관계대명사 또는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없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뒷구조 그 문장 형태에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야 해. 동격 뜻은 뒷구조가 완전한 구조여야 하고 역시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해. 자, 명사절 that이라는 건요 명사절 that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걸 이제 명사절 that이라고 하는데 이 명사절 that은 어쨌거나 명사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뒷구조가 완전한 절의 구조가 나와야 해. 근데 앞에 이렇게 명사가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여기에 that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말이야. 아, 그 다음에 what이라는 애는 불완전한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튼 이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즉 명사가 없고 뒷구조가 불완전해야 해. 그 다음에 얘네 해석을 무엇 또는 뭐만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이 문장 형태를 봐봐. Simply amazing, 놀라운이라는, amazing, 놀라운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현재 분사처럼.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 즉, 명사가 없어. 그러면 관계대명사 될수 없고, 동격 될수 없지, 그치? 그러면 형용사가 없는, 즉, 명사가 없는 명사절 됐 시 오거나 아니면 왓절이 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둘 중에서 뭘 택하겠냐? 이번에는 뒷구조를 보면 되지. 뒷구조가 완전하면 명사절 대신 that을 쓸 테고 뒷구조가 불완전하면 what을 쓰면 되겠네, 그치? 자, 봤더니 people can make out of edible things에서 사람들은 만들 수 있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어. 먹을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드는 거. 즉, 앞, 뒤에 지금 봤더니 목적어가 없네. 즉,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what을 써야 해. 이해됐지? 그래서 that을 쓸 수가 없는 구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그저 그냥, amazing, 놀랍다, 라는 말이었고. 자, in Japanese, for example, have created a new form of cuisine known as bento, which means a portable lunch meal.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만들었다. 근데 뭐뭐로 알려진 요리 해서 여기는 known as 과거분사 형태가 나온 거고 별표 벤토로 알려진. 자, 근데 요 위치가 벤토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 자, 컴마가 나오고 지금 벤토가 나왔는데 요 관계대명사 위치는 말이야. 보통 우리가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얘는 대수로 바꿔 쓸수 없어. 왜냐하면 요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해서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때는 대수로 못 바꿔.
자, 그래서 이 벤토는 뭘 의미하니? 아, 포터블 하니까 휴대용에 휴대할 수 있는 이 포터블이거든. 그래서 아, 점심 식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의미하는 이 벤토로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일본인들이 만들었다. This single portion meal is packed in a box to take with you wherever you go. 자, 이 1인분의 식사는 포장이 된다 수동태, 박스에 포장이 돼. 그래서 to take with you 너와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박스에 포장이 된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말이야라고 해서 wherever 어디든지 이런 의미로 쓰인 거. 자, bento boxes usually include rice, meat, and vegetables arranged in an artful way to create a picture. 자, 이 벤토 박스는 말이야, 보통 포함하고 있는데, 밥이나 고기나 야채. 근데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오,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배열이 된 야채들이야. 예술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PP 형태 나와 있는 것도 별표 표시해두고. 자, 뭐 하기 위해서? 아, 어떤 그림 형태의 아주 예쁜 그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자, these edible pieces of art can resemble animals, nature scenes, and even celebrities and characters from popular culture, and can make eating healthy foods fun. 자, 우리 왜 일본 그 벤토 보면 막그 키티 모양의 그 주먹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왜 흔히 볼수 있잖아.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은 닮을 수 있어. 동물을 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경관 또는 심지어 유명인사라든지 아니면 대중문화의 캐릭터 아까 그 키티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만들 수 있어. 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fun, 재미있게 만들 수 있더라. Unlike art that hangs in a museum, though, food art does not last long. 자, unlike는 뭐뭐와 달리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예술과 달리, 근데 어떤 예술이냐면 뮤지엄에 걸려 있는 어떤 그 아트와 달리 이거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는 요 앞에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랑 바꿔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지.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자, 여튼 여기 지금 though 그런데 이 박물관에 걸려 있는 예술품과는 달리 이그 음식 예술 작품은 여기서 last는 동사로 지속하다의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오래 지속되지 않아. 당연하지. 이것들은 음식이니까. 그래서 요 다음 문장 완전 중요하겠지. 얘는 다음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는 이 문장 때문에 얘가 꼭 다음에 나와야 해. 그래서 이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자리는 또는 서술형 문장도 괜찮아. 왜냐면 이 이시 가리키는 게이 food art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예술 작품, 아, 이 예술, 음식 예술 작품 있잖아. 이것은 consume 하면 소비하다인데, 예술 작품, 음식 예술 작품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되어져야지. 즉, 먹어져 져야 하잖아. 그러니까 소비되어야 하니까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음식 작품은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즉 먹어져 져야 해.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작품이 음식 작품이 goes bad. Go bad 하면 상하다거든. 그래서 아 상하기 전에 go bad에서 왜 goes가 된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동사에 S 형태 띈 거지. 자, many of today's food artists save their works with the help of modern technology. 자,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food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작품을 보관한다. 뭐와 함께? 현대 기술의 어떤 도움과 함께. 그래서 막그 뭐지? 방부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현대 기술의 도움이지, 그치?
자, 그리고 요 다음 문장 잘 봐봐. 여기에 나오는 요 they하고, 여기에 나온 요 they하고, 여기에 나온 요 them하고, 가리키는 게 뭔지 한번 잘 봐봐. 자, 그래서, they take photographs of their works of edible art before they are eaten and then post them online. 자, 그들은 사진을 찍어. 그럼 사진을 찍으니까 결국 사람이 사진을 찍겠지. 그래서 아, 많은 푸드 아티스트들을 아, 요 데이가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무슨 사진을 찍어? 아, 그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 이것들의 사진을 찍어. Before 뭐 하기 전에 they are eaten. 잘 봐.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면 얘는 수동태잖아. 그러면 수동태는 먹는 게 아니라 먹어져 지는 거지.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사람이면 먹여져 지는 거니까 사람이 먹여져 져? 이 말은 안 되지. 즉 이거는 여기서 they는 뭐냐면 이거야. 작품. 그치? 그들의 작품. 근데 이 그들의 작품이 특히 어떤 거야? 아, 먹을 수 있는 거였었지, 그치?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가리키는 건 그들의 작품이구나. 즉, 먹을 수 있는. 즉, 요거랑도 맞는 말이 되겠네, 그치? 자, 여튼 작품들이 먹어져 지기 전에 우리 왜 음식 나오면 먹기 전에 사진 먼저 찍잖아. And then 그리고 나서 post 뭐 한다? 아, 게시한다. them 그것들을 게시한다. 그러면 뭘 게시하겠어? 당연 온라인에다가 당연히 사진을 게시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them이 가리키는 건요 photographs가 되겠지. 사진. 근데 특히나 어떤 사진? 아, 먹을 수 있는 그들의 작품의 사진이 되겠네. 자, of course 물론 many chefs would argue that every dish they prepare is a work of art. 자, 물론 요리사들은 주장할런지도 몰라. 무엇을? 아, 이만큼을. 아까 대시 명사 절 대신 목적어 자리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뭐 보어 자리에 나온다. 그 대신 앞에 명사가 필요가 없고, 선행사가 필요가 없고, 뒷구조는 완전하다. 그게 명사절 대시다. 이게 딱 그거야. 앞에 지금 동사 나와 있고, 명사, 선행사가 없지. 그리고 뒷구조 완전한지 볼까? 모든 요리는, 근데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요리는 예술 작품이다. 완전한 문장이지.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모든 요리는, 근데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요리. 그래서 얘 역시,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요리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that이 생략이 되어 있겠네. 그때 이 that은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구나.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they view the work of their hands as an art form in and of itself. 자, 그들은 본다. 손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들의 작품. 이것을 as 몸으로써 보더라. 예술의 형태로써 보더라. In and of itself 하면 수거야. 원래 또는 그 자체로 그냥 예술의 한 형태로 보더라. 자, what do you think? 자, 어떻게 생각하니? Is cuisine an art form all its own? 자, cuisine, 요리가 예술의 형태인가? 그 요리 그 자체로 예술의 형태로 너는 생각하니? 이거를 예쁘게 담겨져 있다고 해서 이거 요리야? 아니면 예술이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랬더니 Some would argue no, since there's nothing left at the end of the meal. End of a meal. 자, 몇몇은 또는 다른 이들은 이렇게 해서 some others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잘 한번 봐두고. 자, 몇몇은 아니라고, no 아니라고 주장할 거다. 예술의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야. Since는 뭐뭐 이유로 또는 뭐뭐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식사 끝에 left.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left PP 형태 나온 거잘 봐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이건 예술이 아니다. 근데
others, 다른 이들은 주장할 거야. 뭐라고 주장할 거야? 명사절대 나왔네. 자, 훌륭한 식사를 먹는 것은 as 물결 as 짝대기 하면 짝대기만큼 물결한. 즉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좀더 편해. 그래서 모나리자 작품 있잖아. 그 모나리자를 보는 것만큼 rewarding 하면 보람 있는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보람 있는 경험이 될수 있다. 그래서 아 예술이야, 예술의 한 형태야라고 주장할 거야. 다른 이들은 이 말인 거고. 자, 여기에 보면 원래는 보람 있는 경험 그러면 on a rewarding experience 이렇게 해야 되는데 as 물결 as 짝대기에서 이 물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 또는 부사거든. 그래서 요 형용사를 이렇게 앞으로 빼낸 것 같아. 그래서 rewarding on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자, 요 문장 구조도 여기에 rewarding이 들어간다라는 거. as 물결 자리에는 꼭 형용사 또는 부사 중에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자, 다음 마지막 문장이. 자, have you ever had a fabulous meal that you can still remember to this day? 자, 너는 have meal 하면 이제 식사를 하다는데 얘는 지금 have plus PP 형태의 현재 완료로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식사한 적 있니? Fabulous, 아주 훌륭한 meal. 식사를 너는 한 적이 있니? 근데 요 식사는 fabulous meal은 식사는 식사인데 어떤 식사냐면 너가 여전히 this day, 오늘, 이 오늘날까지 기억할 수 있는 still, 여전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식사를 한 적이 있니?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즉, 너가 훌륭한 식사를, 오늘까지 기억할 수 있는 훌륭한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면, 이란 말이 되겠지, 이 if so라는 말은. Then, 그러면, you might believe, 너는 아마 믿을 거야. 콤마는 보충 설명이라고 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여기서 many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뭘 믿을 거야? 봤더니, the preparation, and consumption of a delicious meal can excite the senses just like any, permanent work of art. 자, 이렇게 맛있는 식사의 어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이것들은, 신나게 할 것이다. 뭐를? 아, 감각들을, 우리의 감각들을. 우리의 감각들을 신나게 한다는 건 시각적으로도 신나게 하고 막 스멜 어떤 맛으로도 막 신나게 하고 어막어 크리스 막그 바삭거리는 걸로 막 귀를 신나게 하고 즉 이거를 아 이건 역시 훌륭한 식사 예술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신나게 할 것이다. 자, just like 단지 모처럼 말이야. 아, permanent 하면 영구적인 그런 예술 작품처럼 아까 모나리자의 작품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영구적인 작품이잖아. 이런 것 작품처럼 우리의 감각들을 아주 신나게 할 것이야. 자, 이런 내용이었네. 자, 고생했다. 여기까지.